This is Metafly.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메타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드론이 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론은 이미 기술이 완숙 단계에 들어서 조금만 가격 투자를 하시면 꽤 괜찮은 재밌는 드론들을 많이 나와 있어서 즐길 수도 있고 촬영이나 이런 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건 조금 다른 제품이에요. 날개가 달려 있는 드론입니다. 생물을 모방해서 만드는 기계죠. 거기에 대한 그 연구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물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계속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상품화돼서 나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들이 드론을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드론을 한번 소개해 주었는데 드론이 생각보다 날릴 때도 마땅치 않고요. 조금 뭐 괜찮은 성능의 드론들은 뭐 소음도 좀 크고 안전상의 이유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발견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기본에다 이제 날개랑 이런 게 조금 액세서리로 추가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팩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는 뭐 요즘 일반적인 박스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매뉴얼이 되는데 매뉴얼도 한국어로 참 잘 돼 있어요. 요게 날개인 것 같아요. 오, 되게 얇아요. 가볍고 얇은 비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형태를 지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부품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부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간단한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아, 그렇군요. 리모트 컨트롤인데. 아, 이 동그란 게 이 리모트 컨트롤 여기 손잡이인 것 같네요. 예. 이 리모트 컨트롤은 마감이 조금, 허술하네요. 생각보다. 예. 물론 가격이 아주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었는데 생각보다 마감이 조금 아쉽네요. 이건 이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가속되게 그래서 그런가? 예, 요거는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 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게 몸통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작네요. 몸통이 아주 작아요. 이렇게 방열판 같은 것도 있고 요게 머리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 같아요. 꼬리도 있고요. 오, 되게 얇고 그래서 조금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가벼워야 돼서 그런가요? 조금 뭐 살벌하게 마치 이렇게 꽉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이 진짜 곤충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일단 조립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오, 조립하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날개를 빼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다리를 먼저 조립을 하게 되어 있네요. 날개는 이건 업그레이드 팩이라 날개랑 이런 것들이 추가로 몇 개가 더 있어요.
오, 일단 조립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요거는 건전지를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이 드라이버로는 건전지를 열 수가 없네요. 배터리는 AA 4개가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파워 버튼 불 들어오고요. 충전을 해야겠죠? 충전은 이렇게 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끼우기도 하고 USB로도 충전이 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빨리 한번 날려봐야 되니까 충전을 USB로 한번 해볼까요? 네, 충전을 해놓고요. 첫 비행 전에 송신기를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킵니다. 그 다음에 깜빡거린 다음에 깜빡이면 전원을 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킵니다. 그러면 깜빡이던 불이 사라지면서 연결이 끝납니다. 오! 다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충전 아주 잠깐만 했는데 한번 보죠. 오! 뭐 날라갔어요. 아, 이걸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다르네요. 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느껴져요. 나중에 밖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아, 꼬리는 이렇게 움직이네요. 오, 되게 신기해요. 진짜 잘 날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 정말 작고 가볍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오, 이게 무사히 비행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메타플라이라고 하는 새가 아닌 것 같아요. 잠자리 같아요. 잠자리를 모방한 드론이었습니다. 예. 재밌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잘 날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